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개인은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식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라면 개인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정신무장을 할수 있도록 세뇌시키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아, 군사 독재 시절 이야기죠.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안녕을 지켜주는 존재여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게 일반에 대한 생각이죠. 그렇게 평상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민을 보살펴줘야 위기 때는 그런 국가를 지키려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오늘 너무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만,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거대 담론을 끌어왔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가 또는 남편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 산다는 식의 그 생각으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진정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중심으로, 그리고 배우자가 있고 아이가 있고 또 부모가 있다는 식으로 범위를 점점 넓혀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과 다르다는 거 아시죠? 오늘은 가정에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돈 벌어오는 기계,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내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내의 기술, 첫 번째, 때로는 엄마의 마음으로 품어준다. 남자에게 있어 엄마는 모든 허물이나 자존심, 그리고 세속적인 명예까지도 내려놓고 순수함으로 만날 수 있는 근원적인 존재입니다. 엄마는 자식의 모든 것을 품어주는 존재이고,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우주이기 때문이죠. 특히 넘어졌을 때나 힘들어할 때 엄마가 달려와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해주시던 그 말씀 기억나죠? 야, 괜찮아.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에 위안을 얻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께 그렇게 어렸을 때처럼 위안을 받기에는 머리가 너무 굵어진 지금, 아내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어야 합니다. 항상 강한 척하는 남편이지만, 아내의 위로와 격려를 위한 따뜻한 포옹은 남편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제 아내도 이 기술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안아주며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마음이 싹 풀어져요. 근데 애썼다는 말은 해도, 아, 회사가 그렇게 싫으면 그만둬,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하죠. 정작 듣고 싶은 얘기는 그건데 말이죠.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내의 기술, 두 번째, 남편 병들게 하는 남과의 비교는 하지 마라. 남자들은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친구와 동료는 물론이고 알지도 못하는 그 누군가와도 비교하고 경쟁하는 습성이 있죠. 경쟁심, 아, 이거 필요합니다. 발전의 원동력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초년병 시절에야 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나이 40, 50대 접어들면 그 격차가 확연히 벌어지죠. 능력이 다를 수도 있고, 노력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물려받은 게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 친한 친구들 중에서도 수천억 대 사업가가 있고, 천만 관객 영화를 여러 편 제작한 제작자도 있습니다. 또 내노라는 금융그룹사의 임원도 있고요. 외국 기업체의 CEO도 있습니다. 한국 갈 때마다 한 번씩 만나 술 한잔 하지만, 이제 그들의 세계는 제가 아는 세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그저 인구 500만도 채 되지 않는 낙도 뉴질랜드에서도 조그만 도시의 시청 공무원에 불과하니까요. 나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친구들 만나면 그 격차에 좌절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했나, 이런 마음이요. 이런 와중에 아내까지 다른 집 남편들과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남편을 절벽에서 밀어내는 것과도 똑같은 행동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며 사는 남편을 돈 때문에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가진 장점과 다른 능력을 봐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아내분들도. 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비교하신다면, 끝내는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날선 비수를 꽂을 게 분명해요. 그 말씀을 제가 해드리려고 원고에는 써놨는데,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자,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내의 기술. 세 번째, 양복 입은 남편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리지 마라. 입니다. 쓰레기 버리기는 뭐 당연히 남편 몫이라고 생각하시죠? 아, 최소한 그 정도만이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 굳은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남편의 사랑을 폄하하는 것은 지독한 자기애에서 비롯된 억지일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가사일 도와줘야죠. 하지만 마음 가다듬고 하루를 나서는 남편에게 나가는 길에 쓰레기 좀 내버리라는 것은 남편의 하루를 잡치게 하는 짓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 남편 스타일 구기지 않게 하루를 힘차고도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작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양복 잘 차려입고 나서는데 그물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 갖다 버리라는 게웬 말입니까? 아, 그건 좀 참아주세요.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내의 기술. 네 번째, 남편 처지를 공부하고 이해해라. 남편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지내려면 남편 마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직사회에서 관계 변화가 생기고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남편도 마음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의 심리 구조는 어떤지, 또 중장년에 접어든 남편의 처지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놓여지는 건지, 그래서 남편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한 공부 좀 하시자고요. 이런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남편들과의 대화에 공감할 수 없게 되죠. 또 남편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 저 새끼 저거 왜 저래? 뭐 이러고 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남편들은 아내와 대화가 안 된다는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꼭 댓글에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세요. 아내만 남편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나요? 아내라고 중장년기에 겪는 변화가 없는 줄 아세요? 그러니 남편도 아내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고요. 아, 물론 남편도 여자에 대해, 아내에 대해 공부를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이 영상 주제에 집중하시자고요, 제발.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시중에는 남자의 심리, 특히 중장년 남자들의 심리에 대해 알려주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내분들 좀 틈틈이 읽어보시길 바래요. 밑에서 치받으며 올라오고 위에서 눌리며 그 조직 생활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들, 이 가련한 중생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하신다면 남편의 마음이 좀더 넓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말이죠.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내의 기술. 다섯 번째, 당연한 일도 미안하다, 고맙다 표현하라. 부부 사이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는 표현만 잘해도 관계는 좋아집니다. 가깝게 느껴지는 사이일수록, 매일 보는 사람일수록 감정적으로 무뎌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죠. 오래도록 함께 살았으니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표현 안 해도 그 마음 알아주겠거니 하는 그 이심전심, 그런 말 믿지 마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이심전심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와 추측만 쌓일 뿐입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두 표현을 쓰는 게뭐 그리 어렵겠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 쓰던 사람에게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인색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의식적으로 많이 쓰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될 일입니다. 영화배우 신성일 씨가 숨지기 직전에 부인이었던 엄영란 씨에게 참 수고했다, 고맙다, 미안하다고 작별 인사를 남겼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아, 이분 젊어서 엄영란 씨 마음고생 많이 시켰죠.
아마 이혼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죽기 전이라도 그렇게 마음을 표현했으니 다행인 일이지만 우리는 평상시에 자주 하자고요. 그러면 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아내의 기술 여섯 번째, 잠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라. 아, 이것 빠지면 안 되죠. 점점 밍밍해지는 결혼생활, 우리에겐 좀 더 자극적이고 그래서 흥분되고 기다려지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아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라면 뭐 더욱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최고죠. 생활의 활력소도 되고 부부 사이에서 더욱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합체라는 것이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일이다 보니 뭐 어느 한쪽의 그 일방적인 노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일은 아니긴 하지만 잠자리에서 아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남편도 색다름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짜릿한 체험으로 활력을 얻게 될 게 분명합니다. 아유 뭐 이제 중장년이 돼서 힘 떨어졌다는 핑계대지 마시고요. 재미는 더 큰 재미를 불러오고 흥분은 더 큰 기대와 활력을 가져옵니다. 공부하고 연구해서 잠자리에서 새로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나이에 잠자리 공부를 하라는 거냐? 네. 하시란 말씀입니다. 해야 해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행복하고 재미지게 살고 싶다면 모든 공부를 해야 해요. 아이 따지고 보면 이게 진짜 공부인 거예요.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내의 기술 마지막 일곱 번째, 남편과의 문제를 친정 부모님께 일러바치지 마라. 남편이 부부 문제를 당사자인 아내가 아니라 장인 장모를 상대로 해서 풀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무조건 자신의 딸을 감싸고 돌며 죄를 추궁하듯 한 그 장모의 싸늘한 시선은 남편을 전전긍긍하게 만들죠. 아내에게 C월드가 있다면 남편에게도 서월드가 있다고 말을 하죠. 결혼 후에도 딸과 엄마의 관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그 사이에 낀 남편들의 고충도 못지않습니다. 친정 부모의 힘으로 남편을 코너로 몰아넣는다고 해서 부부 사이 문제가 더 골마 터지면 터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 물론 아내의 속은 일시적으로 후련해질지 모르겠지만 남편과의 틈은 그만큼 더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재난적 상황이 끝나도 우리의 생활 방식은 그 이전과는 달라질 거라고 많이들 예견합니다. 사회적 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반대로 가족 간의 거리가 더 좁혀져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남편이 행복한 가정은 궁극적으로 아내도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거리가 더 좁혀지는 멋진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